I want you to want me forever and always, but you only want me when you're feeling lonely. But that hardly. 안녕, 조마들입니다. 지금 한국은 완전 가을이에요. 짜잔. 뭔가 단풍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뭔가 감회가 새롭네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의 브이로그,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 가을이 되고 하니까 저 혼자만의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2시간 거리에 펜션을 예약을 했습니다. 이 펜션이 진짜 보시면 엄청 놀랄 만큼 예약하면서도 와, 이런 펜션이 있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예쁘고 뭔가 웅장하고 놀라실 거예요. 그러면 바로 강원도 홍천으로 가볼게요. 안녕. 와, 여러분, 강원도 홍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즘 불법 숙소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뉴스도 나오고 해서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세이프스테이를 통해 합법 숙소임을 확인하고 예약했습니다. 서울은 은행 단풍이 한창이었는데 강원도는 벌써 이렇게 좋네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오랜만에 펜캉스를 위해서 엄선한 펜션, 여기가 요즘 정말 핫하더라고요. 지금 제 앞에 이렇게 펜션의 모습이 있는데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A piece deep in my bones, the beauty day and night, and you make anywhere feel like home. Home isn't where we live. 되게 외관이 이쁘죠? 뭔가 펜션 같지 않고 미술관 같은 느낌인데 건축상을 받을 만큼 진짜 유명한 펜션이라고 해요. 저 진짜 이런 펜션 처음 와보거든요. 앞에는 계곡, 뒤에는 은행, 그리고 예쁜 건물. 빨리 체크인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즘은 해외 나갈 필요 없이 국내에도 이렇게 예쁜 펜션들이 많아서 펜캉스 떠나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 4번 제 방입니다. 여러분,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일단 신발장 넣고. 와, 여러분 대박이에요. 들어오자마자 놀랐는데 일단 여기는 거실. 와, 이거 소파 비싼 거다. 여러분, 이 쿠션감. 와, 이렇게 소파가 이렇게 있고 텔레비전도 크게 있고 여기 그림도 걸려져 있는데 서양화가 박정희 작가님들의 그림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침실. 이렇게 침실이 있고 여기가 테라스인가? 와, 이렇게 테라스가 또 있네요. 여러분, 여기 완전 힐링 그 자체 아닌가요? 힐링 그 자체. 지금 여기서도 계곡 소리가 들려요. 졸졸졸졸. 여기 뒤에도 테라스가 하나 더 있는. 아, 저게 스파인가 보다. 여기는 두 번째 테라스. 와, 여긴 더 넓다. 여긴 더 넓네요. 완전 저에게 주는 선물 같은 날입니다. 솔직히 펜션이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상상 이상입니다. 와, 여기 오면서 카페가 하나 있던데 그러면 이 앞에 요 밑에 있는 카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여러분, 여기가 카페입니다. 와, 인테리어도 되게 예쁘게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배우 공유님, 은지윤, 이병헌. 여기 진짜 유명한 곳이었네요. 안녕하세요. 아, 혹시 지금 커피 되나요? 네. 그러면 다 있네요. 커피 종류가 바닐라 라떼 아이스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펜션 오기 전에 뭔가 책 한 권은 읽고 와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거의 독서를 손에서 놓고 있었어요. 근데 딱 마침 여기 책이 있어서 제가 선택한 책은 여행자의 방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었대요. 오늘 저녁은 불닭볶음면. 제가 불닭볶음면 좋아하는 거 아시죠? 불닭볶음면 로제 안 드셔보신 분 꼭 드셔보세요. 아, 그리고 펜션에서 요리하실 때 막 이런 뭐 가스레인지나 이런 전자포트 사용하실 때 조심하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펜션 화재 사고나 이런 안전 사고가 되게 많더라고요. 다행히 이 펜션은 소화기도 있고 여기 보면 저렇게 CCTV처럼 달린 게 일산화탄소 감지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펜션 선택하실 때 이런 게 설치돼 있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팁입니다. 겨울이나 이제 가을 연말에 펜션 잡고 놀러 많이 가시잖아요. 펜션 고를 때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합법민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약간 합법민박이 이 펜션처럼 지자체별로 숙박에 적합하다고 허가를 받고 신고 등록된 합법 펜션이라는 말인데요. 합법민박 체크리스트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소방안전 위생교육을 이수한 시설. 창을 띄울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메모해서 캡처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재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된 시설. 그리고 세 번째로 저 위에 보다시피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 소화기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모든 거를 담아서 지자체에 신고 등록이 된 시설. 이렇게 네 가지를 다 따져봐야 합니다. 네 가지만 따져보면 이게 합법민박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검증된 그런 숙소에서 묵으면 좋잖아요. 제가 이런 팁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알게 모르게 뉴스나 주변에 보면 이런 안전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일단 저도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이런 합법민박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확실히 펜션 선택할 때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어쨌든 제가 오늘 이런 팁까지 알려드린 이유는 휴가나 연말 펜션 선택하실 때 합법민박으로 여기 자막 밑에 사이트, 여기 사이트 보이시죠? 이 사이트에서 합법민박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사이트 접속 후에 상단에 데이터 찾기 그룹별 업종 조회를 들어가셔서 카테고리 목록에 문화에서 숙박을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업소명의 인허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합법민박인지 확실히 확인하고 예약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초마대 나홀로 가을 펜캉스. 끝. 전 잘 거예요. 넷플릭스 보고. 안녕.